안녕하세요, 원자연입니다. 멋진 복근을 갖고 싶지만 현실은 말랑말랑한 지방으로 덮여있는 복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그렇지만 복부 지방은 미용 목적뿐만이 아니라 내장 지방 때문에 더욱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장 지방을 줄이고 많은 질병의 발생을 낮출 수 있는 운동들을 함께 해볼게요. 플러터킥입니다. 우선 허리가 바닥에 닿아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만일 민감한 엉덩이나 약한 코어를 가지고 있다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다리를 매트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허리는 매트 쪽으로 배꼽을 쏙 끌어당겨 밀어 넣어 주시는데요. 두 다리를 들어서 호흡하면서 마치 수영을 하는 것처럼 공중에서 발을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20개씩 총 3세트 추천할게요. 시팅 크로스 크런치입니다. 매트에 싯본, 엉덩이뼈 뒤쪽에 앉아줄게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쪽 어깨가 대각선 방향의 무릎을 향하도록 복근을 수축시키며 몸통을 비틀어줍니다. 옆구리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한쪽 팔꿈치가 반대쪽 무릎을 향하도록 하는데요. 다리의 위치가 바뀌거나 복부의 긴장감이 풀리지 않도록 하고 몸통이 비틀어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복부 자극에 집중합니다. 총 20개씩 3세트 추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7, 18, 19,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17, 18, 19,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라잉 사이드 크런치입니다. 아래 무릎을 구부리고 밑에 팔을 구부려 어깨 밑에 바로 위치하게 합니다. 위에 팔은 머리 위로 대각선 방향으로 길게 뻗어주시고요. 위에 다리는 길게 뻗어 위에 팔의 반대 방향으로 뻗어줄게요. 마시고 위에 팔다리가 서로 멀어지게 펴준 다음 내쉬며 위에 팔과 다리가 배꼽 앞에서 만나게 터치합니다. 다시 마시며 서로 최대한 멀어지게 뻗었다가 내쉬며 배꼽을 꽉 조이며 복부를 수축해서 팔다리가 배꼽 앞에서 터치하게 할게요. 한쪽 20회씩 양쪽 총 3세트 추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네, 오늘은 복부지방 중에서도 내장지방을 줄여서 질병의 발생을 낮출 수 있는 동작들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쉽기도 하고 어려운 동작들도 있지만 꾸준히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매일 열심히 따라해봐요. 여러분, 전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안녕!